난감하네. 기초를 안 바르셨구나. 혹시 남는 기초 있으신가요? 그냥 촉촉하긴 한데. 자, 그러면 기초를 안 바르고 홈숍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들뜨는지 여부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1호 사용하시죠. 4 톡톡톡 톡톡톡 눈 위로 한번 더 보시겠어요? 톡톡톡톡 안 아프시죠? 네. 반만 먼저 해볼게요. 키가 크시구나. 어머 세상에. 키가 크셔가지고 제가 자꾸 이렇게. 반만 할게요. 네, 차차차 반. 사실 좀 너무 두껍게 발리지 않으면서 커버력이 좀 월등한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제가 홈샷을 또 만든 그 이유인데요. 소량만 발라서 스펀지로 톡톡 두들겨주면은 굉장히 매끄러운 피부 표현 연출이 돼요. 이렇게. 아, 좋아요. 이쪽 안 발랐구나. 어때요? 좋아요. 화사해졌어요. 화사해졌어요. 그쵸? 네. 감사합니다. 자리를 바꿔서 이쪽에서 뾰루지. 저도 지금 여기 뾰루지 났거든요. TMI TMI. 특히 요즘에 지금 환절기고 날씨가 춥고 막 이러니까 피부가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. 또 위로 한번 더 보시겠어요? 밖에 아직도 눈 오나요? 제가 올해 첫 눈을 봤습니다. 여태까지 눈을 못 보다가 진눈깨비 느낌이었죠? 맞아요? 네. 친구들! 그 트러블 부위에는 살짝 이 모서리 부분으로 찍어주시면 돼요. 그렇게 해서 살짝 커버, 커버.
이렇게 있죠. 해드린 김에 틴트 한번 발라드릴게요. 어, 네. 혹시 클렌징 티슈 있을까요? 아, 감사합니다. 입에 안 들어가셨죠? 괜찮으세요? 제가 또 좋아하는 컬러 플럼 버건디. 이 색깔이 굉장히 연말에 좀 약간 고혹적으로 보이는 색상이에요. 되게 지금 청순하시게 생기셨잖아요. 이제 여기서 갑자기 이제 섹시미로 확 바뀝니다. 입술은 안쪽에서부터 뭐 단풍에 물들듯. 그리고 메이크업 샵에서도 선생님들마다 립 바르는 게 다른데 거의 대부분 손가락 쓰시거나 아니면은 립 브러쉬로 사용을 하세요. 그 가장자리 부분은. 근데 여기는 립 브러쉬가 지금 없으니까. 에? 에? 입을 살짝만 더 벌려주시겠어요? 살짝. 또 립 컬러가 여자들이 또 굉장히 또 달라 보이잖아요. 립 컬러에 따라서. 에? 손가락이 두꺼운 건가? 잠깐만요. 이렇게. 에? 나머지를 이렇게 살짝만 발라서 이렇게 번지듯이 발라주시면. 표현이 더 예뻐지고. 너무 번졌으니까 여기를. 그러면은 만약에 입술 바르다가 뭐 번졌다 팩트로 어차피 같은. 그러니까 지금 여건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. 오케이. 살짝 볼게요. 색상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. 아,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뭐 받아보시니까 어때요? 여기 대고 말씀하시면. 아니, 여기 대고 말씀하시면. 마이크 드리느라고. 혹시 어때요? 지금 만져보니까 파운데이션도 좀 밀착돼가지고 엄청 촉촉하고 착착하는 것 같아요. 아, 그쵸? 감사합니다. 혹시 팩트 한번 발라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? 즉석에서? 아, 감사합니다. 팩트 발라보고 싶으신 분?